한결같이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. 마케팅 산업을 직원 육성하는데 사심없는 노력을 해왔을 뿐 그 어떤 불법 행위에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. 이거는 MB 정권 때 전병헌 전 의원님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요. 그 친척분이 소속했던 게임 언론사입니다. 업무 방해. 게임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. 그 말씀은 아닙니다. 할 때까지. 서로 이견,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이렇게 적폐라고 규정함으로 인해서 특정인의 명예훼손을 주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?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.